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테이스트 FIVOR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향기라고 말하는 것은 코끝에서 들어오는 향기 물질을 후세포에서 인지하고 뇌 쪽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커피면 커피 향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입속으로 들어온 커피는 목구멍으로 넘어가며 용해된 화학분자가 코로 연결되어 있는 코 인두를 통해 뇌로 향기를 전달합니다. 이것을 후비향이라고 부르고 코로 냄새를 맡는 것을 전비향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채널로 인해 커피의 맛과 향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와인이나 소바 소믈리에들이 테이스팅을 하기 위해 중간중간 물로 입을 헹구는 행위도 사람의 후각세포가 예민한 것 때문인데요. 먼저 마신 와인의 향을 지우고 다음 와인을 시음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같은 냄새가 오래 지속되면 감각순응, 즉 코가 처음 맡았던 때보다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향기를 디자인하면서는 참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냉면에 미연을 넣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조미료 사용은 흔해졌습니다. 다만 적절한 양의 사용에서는 맛의 상승이 일어나지만 선을 넘는 양을 넣게 되면 오히려 맛이 떨어지는 조미료 순응도 일어나게 됩니다. 조미료 순응이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것인데요. 위에 감각 순응에서 따왔습니다. 맛이 없는 음식에 미연을 넣는다고 맛이 좋아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1차 조미료로 맛을 낸 음식에 욕심을 부려 미연을 더 넣는다고 아주 좋은 맛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몸에서는 자체적으로 감각 순응이 일어나고 조미료도 오버되면 역겨워지는 상태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커피 원두는 고유의 향과 맛을 갖고 있습니다. 품종에 따라 달콤하고 신맛이 나기도 하고 견과류 맛과 과일 향의 원두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대표적인 가공법으로 헤이즐넛과 캐러멜, 바닐라, 계피 향 등을 코팅하여 원두의 풍미를 올리는 가향 커피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향으로 원두 고유의 맛을 뛰어넘고자 하는 노력들이죠. 닭꼬치나 장어를 불에 구우면서도 간장을 바르는 조리법도 비슷한데요. 닭고기와 파의 간장 향과 맛, 설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재료 고유의 맛에 마이야르 반응으로 복잡하고 깊은 향을 부여하는 조리법인 것이죠. 저도 가향 아닌 가향을 해서 커피를 마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하는 방식은 맹물보다 둥글레차나 옥수수차, 메밀차에 커피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훨씬 고소한 맛을 느낀 뒤로는 그냥 커피가 원두커피라면 메밀차 커피는 TOP 커피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